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세타1, 세타2, 세타3라고 주어져 있고, 일단은 탄젠트 세타1이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3이라고 주어져 있을 거니까 얘부터 먼저 번들로 가볼까? 자, 그럼 t점 좌표 분류 내가 그냥 t콤마 2차함수 위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8이라고 한번 잡아볼까요? 그러면 알았어요. 자, 그럼 요만큼은 요만큼 사각형으로 봤을 때 내가 세타1이 여기 있는 거 맞아요 지금? 됐나?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2차함수의 y절편이죠. 얼마 나와요? 0,8 나왔을 거고, 그럼 여기서 이까지 길이 내가 어떻게 구하면 돼? 여기서 이거 빼주시면 되는 거 맞나? 그럼 얘 길이가 얼마 나와? t제곱 플러스 2t라고 나와주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 요만큼 길이는 그럼 t가 나와주시면 되겠죠. 다 알았어요? 자, 그럼 여기다 쓸게요. 탄젠트 그럼 세타1이라는 애가 만약에 길이니까 내가 뭐 나와주시면 돼? 요 부분에 요거 나와주시면 됩니까? 바로 약분하자. 그럼 얼마 나와? t 플러스 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이 값이 3이 나온다라고 얘기했네. 그럼 t 값은 얼마가 나왔을 거고? 1이 나왔을 거고. 맞나? 그럼 요점 좌표가 얼마가 될 거란 말이야? t점 좌표가 결국에는 1, 양한테 1 들어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얼마 나와요? 5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러고 나서 내한테 뭐 물어봐? 세타2 플러스 세타3 물어봤는데 너 세정리 쓰라는 말이겠지? 그럼 탄젠트 세타2 먼저 구하러 갈까? 자, 요거 노란색 사각형 그릴까요? 그냥 요렇게 사각형 봤을 때. 자, 그럼 야길이가 얼마가 나와? 요만큼 길이 1 나왔을 거고, 야길이가 5가 나왔을 거니까. 탄젠트 세타2가요, 얼마죠, 그러면? 얼마 나왔어? 요거 분에 요거 나왔으니까 5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따라왔어. 자, 그 다음 탄젠트 세타3를 구하러 갈 건데, 그럼 내가 뭐 해주시면 되는 거지? 어찌됐든지 간에 주황색으로 우리가 이 삼각형에, 뭐 일단 느낌을 이렇게 갈게. 세 변 길이를 다 구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3를 구한 다음에, 탄젠트 세타3를 구할까? 자, 그럼 한번 해보죠. 그럼 일단 야, x절편이 필요한 거 맞아요. 그럼 요놈 x절편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0될 때니까 그냥 x제곱 플러스 얼마가 나와? 2x 마이너스 8이 0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자, 인수분해 x 플러스 4,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0이 나왔을 거니까 x는 마이너스 4가 나오거나 또는 x는 2가 나올 건데 내가 바라는 건 어디야? 오른쪽에 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따라왔어요. 자, 요만큼 2가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저기서 보니까 야가 얼마가 나옵니까? 이만큼 길이가 얼마가 나와? 루트 26이 나와요, 그러면. 따라왔죠? 요만큼 루트 26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야가 얼마가 나와? 여기서 이까지 길이도 얼마가 나와? 루트 26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맞아, 코사인 법칙 쓰려고 했는데, 야가 결국엔 야가 뭐가 나와버렸어? 이두만 상황에 나와버린 거 맞나요? 따라왔어? 그럼 내가 요렇게 자를게. 자, 우리 세타3라고 쓰기 2차적인 세타라고만 얘기하지, 얘만 구하면 되니까. 만약에 얘가 세타면 요만큼이 뭐가 된단 말이, 2분의 세타가 된다는 말 맞나요, 그러면? 자, 그럼 대각공식 쓰러 가죠. 그럼 탄젠트 세타2라,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맞나요? 탄젠트 2분의 세타라는 애가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요 부분에 요거 나와주시면 되니까 5분의 1 나와주시면 됩니까? 됐어? 그럼 대각공식이요, 탄젠트 세타는요, 뭐 됩니까? 1 마이너스 뭐가 될 거고,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 바로 써도 되지. 너 25분의 1에 2 탄젠트 2분의 세타요? 5분의 2 나와주시면 됩니까? 자, 분모 분자에 25 곱해주시고 25 곱해주시고, 자, 그럼 탄젠트 얼마가 됩니까? 세타라는 애가 얼마가 나와? 20 얼마입니까? 4분의, 그 다음에 1랑 1랑 약분하면 5 나왔겠죠? 10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한 번만 더 쓸까? 야가 누구야? 사실은 탄젠트 세타 3죠. 그러면 12분의 5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됐죠? 자, 끝났네요. 해보자. 그러면 탄젠트 얼마죠? 탄젠트 세타2 플러스 세타3라는 애가요. 그러면 바로 쓸까? 탄젠트 세타2 플러스 탄젠트 세타3 5 플러스 얼마? 12분의 5에다가 1 마이너스 둘이 곱하면 얼마 나와요? 12분의 25 나와주시면 됩니까? 자, 또 계산합시다. 분모 분자에 12 한번 곱해주시고 됐나요? 그럼 약 얼마가 됩니까? 12에다가 얼마? 25를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60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를 더해? 5를 더해줘? 그럼 약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3분의 65입니다. 한 번 더 약분해 주시면요. 마이너스 5라고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길이도 쭉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D라는 애를 내가 뭡니까? 3대1로 내분을 한대요. 내가 그럼 이 문제 간단하죠. 그럼 요만큼 길이를 3K라고 생각을 하고, 요만큼 길이를 K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그 다음 요만큼 길이를 잠깐만 X라고 잡을게요. 그럼 요렇게 노란색 삼각형으로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홍색 삼각형으로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줄게요. 그러면. 따라왔어요? 자, 그럼 노란색 먼저 갈까요? 자, 얼마 나옵니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얼마죠? K제곱이요. 얼마가 나와? 5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이만큼 길이 4K야 붙었을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16K제곱이라는 애가 얼마 나와주십니까? 20 나와주시고, 얘네들이 뺍시다. 그러면, 그럼 얘랑 빼주시면 마이너스 15K제곱이 그러면 마이너스 15가 나왔을 거니까 K제곱은 1이 나왔을 거고, K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서 길이니까 1만 써주시면 되겠지. 자, 그럼 요만큼 길이 얼마 나왔어? 3 나왔어요. 야길이 1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러면 야가 K가 1이면요, 얼마? X제곱이 얼마 나왔어? 4가 나왔어. 그럼 야길이 얼마 나왔어? 2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끝났죠? 코사인 베타는요, 얼마가 나왔을 거고, 루트 5분의 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루트 5, 유리야 마지막에 할게. 사인 베타라는 애는 루트 5분의 1이라고 나와주시면 되겠죠. 알았어요? 그럼 이만큼 길이가 4가 나왔으니까 요만큼 길이 얼마 나왔을 거야? 3 나와주시면 되겠지? 자, 그럼 코사인 알파도 구하러 갈까요? 코사인 알파는요, 5분의 3이 나왔을 거고, 사인 알파는 얼마가 나와? 그러면 5분의 4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물어본 거 맞아요. 그럼 코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의 플러스 얼마입니까? 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나와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해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위에 거 두 개 곱하니까 얼마 나와요? 5루트 5분의 6이 나와주실 거고, 얘네 둘이 곱하니까 5루트 5분의 얼마가 나와? 4가 나와. 계산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5루트 5분의 10이 나왔을 거고, 약분 약분 하면 2 되면서 유리화까지 해주실까? 그러면 얼마 나와요? 5분의 2루트 5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원의 중심이 얼마입니까? 지금 2루트 5, 얼마죠? 루트 5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만큼 가격들이 세타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할까요? 요만큼 가격들이 알파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 가격들을 베타라고 얘기하면은, 세타라는 애는 결국에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말하는 거지. 그럼 알파랑 베타를 구하러 갈게. 자, 그럼 요만큼 한번 보고, 이렇게 길이를 보면 요렇게 생각해 봤을 때, 만약 이만큼 길이 얼마 나와요? 2루트 5 나왔을 거고, 요만큼 길이가 루트 5가 나왔을 거고,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빗변 길이 얼마 나옵니까? 20에다가 5 더하니까 5 나와주시면 되겠네. 알았어요? 자, 그럼 코사인 알파는요, 얼마가 나와요? 그럼 코사인 세타 물어봤지. 그럼 코사인 알파랑 코사인 베타는 다 구해야 되네? 그럼 코사인 알파는 얼마가 나옵니까? 그러면 5분의 2루트 5가 나와주시는 대로 사인 알파까지 구해놓읍시다. 그럼 나가 얼마가 나와? 5분의 얼마 나오죠? 루트 5가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될까? 그 다음에 베타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럼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 길이가 온 거 알죠, 지금? 자, 근데 얘가 뭡니까? 직선 1이라는 원에 접해서 연장선 바로 뭐 나와야 돼? P에다 끔 수직으로 만날 거면서 이놈이 뭐가 될 거야? 반지름 길이가 3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가 나와주셔야 되겠지? 자, 그럼 요만큼 길이가 오고, 다시 빨간색으로 할까요? 요렇게 봤을 때 A 길이가 오니까 야 길이 4 나와주시면 됩니까? 됐어? 그러면은 요만큼 가격이 얼마가 나와? 2베타가 나오는 거죠. 알았어요? 자, 그럼 코사인 2베타라는 애가, 코사인 2베타가 뭐가 됩니까? 5분의 4가 나옵니까? 따라서 그럼 대각공식 씁시다. 그럼 코사인 2베타, 이 코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1을 했는데 얼마가 나와? 5분의 4가 나와.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 코사인 제곱 베타 마이너스 넘어가죠? 5분의 얼마가 나오고 9가 나왔을 거고, 코사인 제곱 베타라는 애는요, 그러면 10분의 얼마가 나와? 9가 나왔을 거고, 코사인 베타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양수만 쓸게요. 루트 10분의 3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사인 베타는 내가 뭐가 나왔을 거야? 루트 10분의 1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따라왔나요? 그럼 나한테 뭘 물어봤어? 코사인 세타요. 세타는 뭐라 그랬죠? 라고 있겠는 거 맞아? 그럼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왔을 거니까 바로 쓸까요?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해주시고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자,
5루트 10분의 1 정도 약분 할게요. 얼마 나와? 6루트 5가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여기 마이너스 가시면서 사인 둘이 곱해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얼마 나와주시면 되죠? 5루트 10분의, 그 다음에 얼마가 나와? 루트 5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됐어요? 얘랑 얘랑 약분하면 루트 2, 얘랑 얘랑 약분하면 루트 2. 맞아요. 그러면 5루트 2분의, 맞아요. 얼마 나와요? 5가 나왔을 거, 약분, 약분, 유리양, 얼마 나와주시면 됩니까? 2분의 루트 2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A점 좌표가 얼마입니까? 1,0이라고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단 봐봐. 2점 좌표가 있잖아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게 뭘 말하는 거야? 여기서 이까지 1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이렇게 다 잘랐을 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름모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 자, 그렇게 됐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맞죠? 그럼 이만큼 사각형 넓이 두 배 해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잘 왔나? 자, 그럼 자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F세타라는 애는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에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두 배가 될 거니까 F세타는요 결국에 뭐가 나왔고? 사인 세타가 나왔는 거고, 그 다음에 OC의 길이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제곱을 구하래. OC의 길이의 제곱인데 얘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얘가 많은 거면 얘가 어떻게 돼? 여기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죠. 따라왔어요? 그럼 요만큼 가 있는 게 얼마가 나와? 2분의 세타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따라오고 있지? 자, 그럼 요 길이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 야 길이가 얼마가 됩니까? 이거 곱하기 코사인 2분의 세타니까 야가 뭐 나옵니까?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나왔을 거고, 그럼 이만큼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코사인 2분의 뭐라 쓴 거야? 이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그놈의 제곱이 내가 뭐가 되는데? 지세타가 된대. 그럼 지세타라는 애가 뭐, 내가 뭐 나오죠? 4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자, 그럼 제곱 벗기고 싶어서 내가 뭐 아까 반각공식 쓸까요? 기억하셔야 되죠? 얼마 나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요놈의 2배에서 세타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해서 지세타라는 애를요 정리해서 써보면 얘부터 쓸게요.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얼마? 2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F 세타 플러스 G 세타요. 그럼 자, 뭐 나와요? 사인 세타랑 그 다음 얘 더하면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2가 나왔는데, 야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이거 합성하셔야 되겠지? 합성하면요 루트 5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요. 코사인 알파가 루트 5분의 1인데 굳이 안 쓸게. 플러스 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요놈의 최대값 구하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얼마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루트 5 플러스 2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fx쌤이 한 번만 더 쓸게요. fx라는 애가요 리미터 얼마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코사인 2분의 x 코사인 얼마 제곱 2분의 제곱 x 제곱분의 x 해가지고 삐리빈 가가지고 코사인 한 이쯤 쓸까요? 2의 n-2승분의 x에 곱하기 코사인 얼마? 2의 n-1승분의 x에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얼마가 됩니까? 2의 n승분의 x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자, 얘네들의 규칙이 뭐가 있는 거야? 각이 계속 2분의 1배가 되는 거야? 뒤로 갈수록 2분의 1을 곱하는 거지. 그럼 앞으로 갈 때마다 내가 각이 몇 배가 돼? 2배가 되고 1에 앞으로 갈 때마다 각이 2배씩 되는 거지. 이해했나요? 무슨 말이지? 자, 그럼 내가 뭐라고 쓸 거냐? 사인 2세타라는 애가 자가 얼마가 나와? 2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나오는 거지. 따라왔나? 그럼 요놈 봤을 때 코사인 얼마가 될까? 코사인 얼마가 되는 거죠? 2의 n승분의 x에다가 사인 얼마 2의 n승분의 x를 곱하면서 2배를 해버리면은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코사인 야부대 야부로 쓰는 거지. 야의 각이 2배가 될 거니까 야가 뭐 그럼 야 뭐 되는 거예요? 사인 얼마? 2의 n-1승분의 x가 되는 거 맞나? 이해했어요? 자,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써볼게. 그럼 요건 봤을 때 내가 분모 분자에 복잡하니까 빨리 쓸게요. 그냥 얘 분모 분자에다가 여기다가 내가 뭐 곱할 거냐? 2 곱하기 사인 얼마? 2의 n승분의 x를 곱했으면은 분모에다가 내가 뭐 해주면 돼? 2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사인 2의 n승분의 x를 곱해볼까? 따라왔어요? 자, 그럼 얘가 뭐가 된단 말이야? 요만큼 계산했는 애가 자가 뭐가 된단 말이죠? 사인 얼마가 된단 말이야? 2의 n-1승분의 x가 되는 거지.
만약 그럼 요만큼 요렇게 되니까 그럼 얘한테다가 내가 다시 뭐 해주시면 되죠? 얘한테 두 배를 한번 해주고 얘한테 또 두 배를 한번 해주면서 맞아? 그럼 얘가 이만큼 다시 뭐가 된다? 얘랑 얘랑 만나는 건 뭘로 할까요? 얘네 둘이 만나는 게 다시 뭐가 된단 말이야? 사인의 얼마, 2의 m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죠? 2분의 x가 돼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 따라서 무슨 말인지? 그럼 얘한테 다시 또 뭐 할까요? 또 얘한테 2를 곱하고 얘한테 2를 곱했으면은 그럼 다시 한번 더 이것까지 만나죠. 얘랑 얘랑 만나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얼마가 되는 거죠? 2의 m 마이너스 3승분의 x가 될 거다. 어떤 말인지 이해했나요? 그럼 제일 처음에 내가 뭐 해주시면서 요거 한번 곱하면서 맞아 그러면서 계속 2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서 내가 2를 몇 번 곱해줘야 돼? 얘까지 만나려고 하면 2를 몇 번 곱해주면 됩니까? n번 곱해주시면 되는 거 맞아? 이해했나요? 자 그럼 fx라는 애를 다시 써보면 2를 요 내가 몇 번 곱해서 n번 곱했고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사인 얼마 2의 n승분의 x를 한번 곱했고 맞아 그 다음에 2까지 쭉 다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누구만 남는 거예요? 자기 직접 생각해요? 누가 남는 거야 그러면 사인 x만 남은 거죠. 따라서 무슨 말인지 그동안에다가 내가 뭐 하는 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세요. 내가 n이 무한대로 간다네 그럼 내가 뭐 할까? 2의 n승분의 1이라는 애를 x라고 세타라고 쓸까? 그냥 세타라고 치환한 다음 내가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거 맞아? 그럼 저기서 리미트 세타가 어디로 갈 거야? 0으로 가까이 갔으면서 양은 세타분의 1. 그러니까 세타 깔아주시고 양 얼마가 됩니까? 사인 세타 x가 될 거고 위에는 사인 x만 남아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요 놈이 다시 뭐가 되는 거죠? 그럼 요만큼이 지금 세타 x가 됐을 거니까 세타 세타 약분 될 거고 그럼 f 얼마가 되는 거죠? fx라는 애가 내가 뭐가 되는데 x분의 사인 x가 된다는 말이죠. 따랐어요? 자 거기다가 내가 뭐 하는 거야?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거 구해달라네? 그러면 얼마 나오면 되죠? 1 나오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한테 뭐하래? 결국엔 어쨌든 내가 뭐하란 말이야? 요놈에 내가 뭐 구하란 말이야? 좀 작은 원의 반지름 길이 뭐하래요? 삼각형에 나오는 4저번 나왔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는요 2분의 1 아래 A 플러스 B 플러스 C입니다. 를 쓰기로 합시다. 따라서요. 자 그럼 어쨌든 알프라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할까요? 이만큼 봤을 때 연장선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얘 수직으로 떨어뜨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요만큼이 세타고 여기를 X라고 생각하시면 야가 막 꼭지각이 X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되죠? 축구가 그냥 지름을 현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원주각이 몇 도가 나왔을 거야? 90도가 나왔을 거야. 맞죠? 그럼 요만큼 각의 크기로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세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죠? 그럼 어쨌든 얘 길이를 구하러 갈 건데 그럼 요 작은 원, 아니 요 두 번째 작은 거 말고 큰 원이죠. 큰 원의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생각 한번 해볼까? 그럼 이만큼 길이가 2R이 나왔겠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요 삼각형 안에 다시 집어넣을게. 요만큼 삼각형 안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은 이만큼 길이가 1인 거죠. 근데 2R을 빼, 이만큼 길이가 1에서 2R을 빼, 그럼 요만큼 길이가 얼마가 나와? 1-2R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자, 근데 요만큼 길이가 뭐가 될 거야? R이 될 거야. 그럼 여기 길이가 뭐가 된단 말이야? R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까지 길이 내가 뭐가 나올 거예요? 1-R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따라왔나요? 자, 그럼 탄젠트 세타라는 애가 만나 이거분에 이거 나와주시면 되니까 1-r분에 1-2r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자 빨리 정리합시다. 넘어가면요 탄젠트 얼마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r에다가 일단 반지를 먼저 구하러 가죠. 1-2r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자 얘 넘어갈게요. 그럼 자 얼마 됩니까? 2-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r에다가 얘 넘어오면 1-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탄젠트 세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반지름 길이 나요. 얘 나누면서 마이너스 곱할게. 그래서 구호 바꿀게. 자리 바꿀게. 그러면 탄젠트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분의 안 바꿔도 되지만 이게 좀 더 예뻐 보일 수 있게 쓸게요. 그냥 따라왔어요? 그럼 난 반지름을 일단 구해놨어. 굳이 그래가지고요. 마지막에 필요할 때 집어넣지. 여기서부터 그렇게 쓰지 마요. 따라왔지? 자 그럼 일단 줄래 길이 구하러 갑시다. 그럼 요만큼 길이가 다시 뭐 나옵니까? 2R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한 거. 2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요만큼 길이가 뭐 나오는 거지? 2R에다가 사인 세타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따라왔어? 자 그럼 내가 이제 구하러 갑시다. 삼각형 넓이는요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2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얼마 나옵니까?
2r 제곱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요. 맞죠? 얘가 얼마가 나오죠? 2분의 1에 내가 구하래야 r 프라임. 그 다음에 둘레 길이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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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2r로 묶을까? 2r로 묶으면서 그러면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가 들어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럼 r하고 r하고 하나 치우고.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떡하죠? 2 한번 넘어갈까? 2 한번 넘어가면서 잘 봐.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뭐 되는 거야? 사인 2 세타 되는 거죠. 만약에 귀찮아서 그냥 사인 2 세타라 쓸게. 그럼 야, 2 넘어가서 보면 2는 얘랑 약분해서 됐네. 맞지? 그럼 r이라는 애가 r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사인 2 세타가 될 거래요. r 프라임이 맞아. 그냥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가 나와주시면 되겠네. 자, 그럼 내가 뭐하라고 했다? r'이라는 얘는요, 뭐 나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r 곱하기 뭐가 됩니까? 사인 2세타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따라왔죠? 자,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간대요. 그러면 저기서 봤을 때, 자, 리미트 세타가 어디로 가까이 갈 거야? 4분의 파이로 가까이 갔을 때. 얼마 됩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사인 2세타에 자 요거 한번 쓸게요. 그냥 r 대신에 다시 들어가 볼게요. 맞아? 저기 왜 들어가는지 봐. 일단 r이라고 써놓고 좀 이따 들어가줄까? r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분모에 얼마 곱해준다 합니까? 자가 4분의 파이 마이 세타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생각해봐. 야한테 4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야 이런 거 안 돼. 맞죠? 얘도 이런 거 안 되죠? 맞아. 근데 R한테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봐. R한테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0이 안 되는데 얘가 0 되는 거지. 맞나요? 그럼 얘가 어쨌든 0분의 0꼴이 나와. 그럼 얘를 어떻게 쓸 거냐 봐봐요. 한 번만 더 써볼게.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가까이 갔을 때 R 들어갈 거야. 지금 들어가지고 써줄게. 그럼 야가 얼마가 나와?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자, 이거 계산하는 거 봐봐요. 자, 그럼 야 어차피 분모에 깎게 따라서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에다가 야 내려와. 그럼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맞아. 그 다음에 사인 2세타라는 애는요 결국엔 4분의 파이를 집어넣어도 여기 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거기다가 야가 4분의 파이 마이 세타에다 그다음 야가 얼마가 되는 거죠?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 얘만 뭡니까? 0분의 0꼴이죠 지금. 그럼 요만큼 그 값과 따로 계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도 값을 따로 계산할게. 자, 그럼 일단 얘부터 한 번 계산해 놓을까? 자, 그럼 요거부터 계산하고 야 집어넣을게. 따라왔어요? 그럼 얘만 계산을 하자. 자, 리미트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가까이 갔을 때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얼마가 나와?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이요. 세타를 0으로 보내도 되지만 로피탈형 있을게요. 자, 그럼 리미트 세타가 얼마로 가까이 갑니까? 0으로 4분의 파이로 가까이 갔을 때 분모 2분하면 마이너스 1분의 분장 2분하면 시크트 제곱 대신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라 쓸게요. 그럼 야한테 4분의 파이 들어가면 얘가 결국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돼. 맞나? 그럼 계산만 하면 끝났죠? 들어갑시다. 그럼 1 플러스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얼마? 루트 2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야가 얼마가 됩니까? 야,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요놈까지 계산해서 플러스 2. 됐지? 그리고 사인 2세타 야 1 됩니까? 요놈한테 내가 몇 배? 두 배 주시면 됩니까? 자, 그럼 분모 분자에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할게요. 유리하게 해주시면 그럼 얼마 나와? 2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요만큼 길이 1이라고 주어져 있고 90도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 넓이 S세타, 그 다음에 이사각형 넓이 T세타요. 따라왔나요? 자, 그럼 내가 바로 쓸 수 있는 데 어딥니까? 여기서 이까지 길이 얼마? 얘가 세타니까 야가 탄젠트 세타가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이까지 길이 뭐 나옵니까? 이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얘가 나와야 돼? 그럼 코사인 세타분에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각이 이등분선 나왔으니까 내가 뭐가 됩니까?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나와야 되는 거 맞아? 요거는 다 가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봤지? 야, 반지름 길이 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 길이를 1 마이너스 R이라고 얘기를 할게. 따라왔어요? 자, 여기다 쓸게요 그냥. 자,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1 때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탄젠트 세타는요 얼마가 되죠? 요거 대 요거요. R 대 1 마이너스 R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여기 코사인 곱하자. 그럼 1 대 얼마가 됩니까?
사인 세타가요 r 대1 마이너스 r이 나왔을 거니까 외항의 곱이 내항의 곱과 같대요. r 사인 세타는요 그러면 얼마가 나와? 1 마이너스 r이요. 넘어갈까?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1 r이 그럼 얼마가 나와? 1이 나왔을 거니까 r은요 얼마가 나왔죠?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자 일단 r 구해 놓으시고요. 될까? 자, 그 다음 내가 뭐 해주시면 돼? 요만큼 T세타 사각의 넓이를 구하러 갈 건데, 맞나요? 자, 요렇게 봤을 때, 그럼 내가 얼마를 알아? 얘가 세타인 거 알죠? 얘가 세타면 여기는 내가 뭐가 될 거야? 2분의 파이 마이 세타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내가 요만큼 길이만 구하면 되지. 맞나? 근데 여기 길에서 그럼 내가 뭐 빼주시면 돼? 얘만 빼주시면 됩니까? 따랐어요?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와줍니까? 요 길이가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1에다가 내가 뭐 한 거야? r을 뺀 거야, 지금. 맞나요? 자, 그럼 얘 계산 한번 하러 가볼까요? 자, 그럼 s 세타 먼저 구하러 갈게. 자, s세타는 너무 간단하죠?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 써주시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t세타라는 애는요, 뭐 나옵니까? 2분의 1, ab. ab 사인 세타요. 그럼 자, 얼마가 나와? 탄젠트 세타에다가 곱하기 얼마가 되죠?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r에다 그 다음에 사인 얼마가 됩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됐나? 그럼 t세타가요 t세타라는 애가 있었을 때 t세타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코사인 세타죠.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하시면 누가 남았어? 사인 세타만 남아주시면 됩니까? 그럼 한 번만 더 2분의 1 곱하기 얼마 사인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r만 남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누구 구하랍니까? S 세타의 제곱도 구하러 가야 되는데, 한 4분의 얼마가 됩니까? 1에다가 R 4제곱 세타 제곱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자, 그럼 요 부분에 요거 하랍니다. 써보자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곱하기 사인 세타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R이요. 그 다음에, 4분의 1 r 4제곱 세타 제곱이 나왔을 거니까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하셨으면 2분의 1 남아주시면 되는 거고 얘랑 얘랑 약분하면 내가 뭐가 남아? 세타 하나만 남아주시면 되겠죠? 됐까? 그러면서 r한테 내가 뭐 들어갈 거야? r에 세타 0 들어가면 어차피 뭐 되는 거야? 1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얘는 그럼 야 뭐 되는 거야? 잘 봐. 얘 1, 야가 1만 남아주시면 되잖아. 맞아? 그럼 얘는 r이 뭐가 될 건데? r이 1이 되고 곱사인 세타 분의 1에 세타 0 들어가면 아 얘가 0인 거지. 맞아, 그럼 지금 남았는데 2분의 1은 요 밖에 꺼내놓으시고 얘만 부탁감 한번 더 계산하러 갈까? 자,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R 들어가죠? 이게 1분의 뭐가 될 거야? 세타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자,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내가 뭐 곱하죠?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얘도 곱할게. 자, 마지막에 2분의 곱하기로 하고요. 자, 한 번만 더 정리해주시면은 얘네 둘이 만나면 뭐 됩니까? 사인 세타 플러스 1에 그 다음 얘랑 얘랑 경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세타 남는 애 맞나요? 그럼 세타 0으로 하면 야 우리 뭐 써요? 야 세타 쓸 거고 2분의 세타 제곱 써주시면 되겠지? 자, 좀 보니까 바로 계산하자. 세타 한번 약분해 주시면 자, 뭐 나와? 1 플러스 2분의 1 세타분의 1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이제 세타에 0 들어가도 뭐 되는 거 아니죠? 얘 0 되는 거 아니죠? 아니, 분모가 0 되는 거 아니죠? 얘는 0 되는 거고 그럼 뒤에 있는 요만큼 값이 얼마가 나왔어? 1만 남았어. 그럼 결국엔 누구만 남았어? 얘만 남아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 나와달래요? 그럼 얘가 극한값이 함수값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갔을 때 1로 가까이 갔을 때 x제곱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ax 플러스 b분의 sin 제곱 x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럼 내가 뭐가 나와주시면 되죠? k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우리 뭐 할 거야? x 마이너스 1을 t라고 치환을 할 거죠? x 대신에 그럼 내가 뭐가 들어갈 거고? t 플러스 1이 들어갔을 거고 그럼 리미트 t는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sin 제곱 t 먼저 쓰고 분모 한번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자, t 플러스 1 들어가면 정리합시다. 그러면 t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플러스 t 플러스 1 들어가 정리하면은 at 플러스 a 플러스 b가 나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t 제곱에다가 플러스 얼마 a 플러스 2t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만 들어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야가 얼마 되죠? t제곱 플러스 얼마 a 플러스 2t에 그 다음에 2t 잘못 쳤네.
ET에다가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그럼 내가 뭐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K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죠. 맞아, 그럼 우리 사인 제곱 T를 뭐라 쓸 건데 T 제곱이라 쓸 거잖아. 그냥 두각각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도 0되고 얘도 0돼야 되겠네? 분모의 차수가 2차씩이 나와야 되는 거죠. T 제곱만 남아야 되는 거죠. 그럼 A는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왔을 거고 얘 0돼야 돼. 얘 0돼야 돼. A가 마이너스 2면 B는 얼마 나왔을 거야? 1 나왔을 거야. 그럼 얘랑 얘랑 약분하시면 K값은 얼마 나와주시면 되죠? 1 나오면 되겠죠. 그럼 A에서 B를 빼자네.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B 빼고 K를 더해. 맞아, 그럼 얘랑 K가 얼마에서 1 나와주시면 됩니까? 사라지니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만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뭐가 여기서 4대 색칠되는 사각형 넓이 구하러 가자합니다. 맞아요. 그럼 저기서 봤을 때 내가 뭐하라? 얘가 정사각형이니까 요만큼 갈등이 얼마? 4분의 파인 말죠? 얘 길이 2니까 여기 길이 루트 2. 맞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 길이도 뭐가 나왔을 거야? 반지름 1이 2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죠. 얘가 반지름이죠, 지금? 맞아. 그리고 요만큼 갈등이 뭔데요? 2분의 파이 말 세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근데 위에 있는 요만큼 삼각형 넓이에다가, 맞나요? 밑에 있는 요만큼 삼각형 넓이 구워 더해줄게요. 자, 그럼 F세타라는 애가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 2분의 1 AB 사인 세타. 그럼 얼마 나와? 2분의 1에다가 루트 2 곱하기 1 생냐 곱하기 2인가?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에다가. 맞아, 그 다음 플러스 얼마가 나오죠? 2분의 1 AB 사인 2분의 파이 마이 세타 바로 쓸까요? 뭐 나와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얘를 뭐 하랍니까? 미분하자입니다. 그럼 F 프라임 세타가. 요 놈은 2분의 루트 2에,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 2분하면 코사인 얼마? 코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에다가 이거 한 번 더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해봤자 1일 거고, 양 2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세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거기다가 뭐가 들어간답니까? 6분의 파이 들어간대. 한 2분의 루트 2에다가. 코사인 그럼 자, 얼마 나오죠? 4분의 파이 플러스 얼마가 나와? 6분의 파이요. 45도에다가 30도를 더한대요. 75도 특수각이 아니죠? 더 센텀이 써야 되겠네? 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사인 세타 얼마? 2분의 1이요? 자, 요거부터 정리합시다. 됐나? 그럼 코사인 4분의 파이 곱하기 얼마? 코사인 6분의 파이에. 마이너스 그 다음 사인 4분의 파이에.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 네. 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1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요만큼 계산해주시면 4분의. 다음에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었을고 거기다가 내가 뭐가 있어요? 2분의 루트 2 한 번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가 돼 있어? 4분의 1이 돼 있습니까? 따라왔어요? 자,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해주시면 될까? 이런 거 물려. 자, 봐봐. 얘를 루트 2로 묶으면 2분의 루트 2 곱하기 4분의 루트 2로 묶으면 얼마나 루트 3 마이너스 1 남습니까? 따라서 거기다가 4분의 얼마? 1만 빼주시면 되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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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집니까? 따라서 그럼 얘네 둘이 계산해 주시면은 4분의 얼마 나와요? 루트 3 마이너스 2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F0와 0이 방함수 fx가 있대요. 그럼 gx는 x제곱 곱하기 sin x, x제곱 fx. 맞아, 근데 저기서 내가 바로 가르쳐 주는 게 뭐야? x가 무한대로 갔네. 그럼 gx가 들어갔어. 근데 그때 최고차항이 뭐가 나오란 말이야? x4제곱이 돼야 되면서 개수가 5가 나오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x4제곱 가질 수 있는 얘밖에 없죠. 그럼 fx라는 이렇게 쓸까? x4제곱, y 얼마? 5x4제곱에 플러스 띵띵띵 간다. 요 정도만 쓸게요, 그냥. 따라서 그러고 나서 내가 뭐하는데 x가 0으로 가까이 갈 거래. 그러면서 g 프라임 x. 자,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x 제곱으로 나눴을 때 개수가 15, 극값이 15가 나온다는 거는 g 프라임 x x 제곱의 개수가 얼마가 돼? 15가 되고 그게 최저차항이 돼야 돼. x랑 상조항은 없어지란 말이겠죠? 따라 맞나요? 그럼 g 프라임 x라는 게 나요 얼마가 되죠? 2x 곱하기 sin x 플러스 얼마 x 제곱 곱하기 cosin x.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3x제곱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3x제곱 곱하기 아니고 플러스 얼마 f'x가 됐을 거야. 맞아? 그럼 분자만 생각을 하자. 분자라는 애가 내가 뭐가 나와야 돼? 최저차항 2차식이 되면서 15x제곱이 나와야 된다고? 자,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갔다라고 생각했을 때 분자만 정리하시면 얘가 뭐라 쓸 거야? x라 쓸 거야.
그럼 야, 뭐 됐습니까? ex제곱 나왔겠지, 지금? 야, ex제곱 나왔을 거고, 플러스 코사인 x는 얼마가 됩니까? 0이 나왔을 거니 그냥 얼마 정도로 생각할까? x제곱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지금 0 들어가는 건 아니야. 뭐, 코사인 0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써도 돼. 내가 근데 어차피 얘는 1이 될 거죠? 그 다음 자가 얼마가 되죠? 3x제곱이 되면서. 그럼 약 2분했다라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가줄까요? ax3제곱, 요렇게 따라다 갔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f'x라는 애는 그럼 자가 얼마가 나와? 20에다가, 그 다음 x3제곱에 플러스 3의 x제곱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뒤에 뭔가 있겠지? 맞아, 근데 뒤에 나오면 돼, 안 돼? fx가 지금 1차식하고 상수항을 가지면 안 되죠? 왜? 여기서 1차식하고 상수항이 나오면 안 되잖아. 맞아, 그럼 저기서 봤을 때 어차피 결국에 내가 뭐 말하는 거야? x제곱의 개수만 얼마가 나와주시는데 15가 나와주시면 돼. 그럼 여기서 개수 양이 2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양은 그냥 1이라고 생각을 할까? 그럼 얘는 그냥 3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그럼 3a가 들어와주시면 됩니까? 얘가 얼마가 나와? 15가 나와야 돼. 그럼 3a라는 애가요, 맞아, 얼마 됩니까? 6 됩니까? 그럼 9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a라는 데 3이 나왔을 거니까. 그럼 fx라는 데가 어떻게 결정된 거죠? fx는요, 5x 4제곱에다가 플러스 얼마? 3x 3제곱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결정이 되란 말이지. 2차식, 요거 차수 낮은 애들 있으면 안 돼. 따라서 그럼 gx라는 애가 있을 건데 다시. 자, 그러면은 리미트 얼마? x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gx분에 그럼 약 x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x제 그럼 약 x3제곱, x3제곱 얼마 됩니까? 2x3제곱 바로 쓰자. 2x3제곱에다가 플러스 그다음에 뭐 나와주시면 됩니까? fx 들어와죠? 그럼 5x4제곱 플러스 3x3제곱분에 5x4제곱 플러스 얼마가 나와? 3x3제곱 나와주시면 되겠죠. 자, 방금 여기서 말했던 거 뭐 x3제곱 날린 다음에 0 집어넣는 거 어려운 거 아니지만은 빨리 계산하자. x가 0으로 앞에 갔을 때 내가 뭐 보라 그랬어요? 최저차만 보라 그랬어? 그럼 이런 애들은 안 봐도 된다는 말이지. 맞아요. 5x3제곱분에 뭐만 남았어? 3만 남아요? 얼마요? 5분의 3이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야가 얼마가 나와? 3,4를 지나면서 탄젠트 세타.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 말하는 거지. 자, 그럼 탄젠트 세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알고 계시는 거 맞죠? 1, 탄젠트 알파에다가 내가 뭐 할 거야? 탄젠트 베타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1 플러스 얼마죠?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가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자, 탄젠트 알파랍니다. 그럼 원래 누가 더 큰 각인지 모르면은 반드시 절대값 씌워주셔야 되지만 큰 애한테 가죠 뭐. 그럼 요만큼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생각하고 요만큼 각의 크기를 베타라고 생각을 할게.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알파가 나와주시면 되고 얘가 뭐가 나와주시면 돼? 탄젠트 베타가 나와주시면 되겠죠. 알았어요? 그럼 기울기 구하러 갈까? 그럼 접선의 반경식 구하러 가죠. 자, 그럼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얘기했을 때 야가 얼마를 지나? 3,4를 지나. 그럼 4라는 애가 얼마 나와요? 3m 플러스 n이 나왔을 거고 n이라는 애는 4-3m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미치도 하나 없애면서 접선 구하려면 내가 뭐 하면 되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뭡니까? 반지름 길이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0,0에서 직선 뭐 됩니까? 넘어갈게. mx-y에 들어갈까요? 그러면 플러스 얼마가 나와? 4-3m까지 내가 뭐가 됩니까? 그럼 0까지 거리 구해주시, 거리가 1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루트 얼마가 됩니까?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씌워주시고 x에 0, y에 0 들어가주시면 4-3m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걔가 얼마가 나와? 1이 나와. 자, 넘어가면서 뭐 할까? 제곱할까? 그러면요, n제곱 마이너스 24n 플러스 16이 m제곱 플러스 1이 나올 거니까 한 번 더 넘어갈까요? 그럼 자, 얼마 됩니까? 자, 8m제곱 마이너스 24n에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가 나와? 15가 0이 나와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그럼 종이에서 봤을 때 요놈의 두 분이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니까. 만약에 귀찮으면 알파를 쓸까요? 베타가 씁시다 그냥. 그럼 나는 뭐만 구해주시면 돼? 1 플러스 알파 베타 분의 뭡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따라왔어요? 자, 끝났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얼마가 나왔을 거고 마이너스 2분의 B요 이 2차방의 부분이 알파 베타. 그럼 3이 나와주시면 되고요, 알파 베타는 그럼 얼마가 나와? 8분의 15가 나와주시면 되겠네.
자,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요. 바로 들어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2분의 15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2분의 18.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제곱이 2분의 3이 나와주시면 되겠네.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서 알파는 베타보다 큰 거로 잡았어. 그럼 양수 나와주시면 되겠죠? 바로 유리할까요? 그럼 얼마 나와? 2분의 루트 6 나와주시면 되겠죠? 들어가면 끝났을까? 자, 그럼 1 플러스 그 다음에 얼마가 됩니까? 8분의 15에다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6입니다 나와주시면 돼요. 자, 분모 분자에 8 곱할까요? 끝났나요? 그러면 얼마 나와? 23분의 얼마가 나와주십니까? 4 루트 6이요 하면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여기 60kg 떨어져 있는데 여기 중점이래. 그럼 여기 30kg, 여기 30kg 나왔을 거지. 맞아, 그게 뭘 말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까지 길이랑 여기서 이까지 길이랑 여기서 이까지 길이 같을 거니까 C가 외심, 다시 말해서 원의 중심이 돼야 되면서 얘가 중점이 되면 직각 나와주셔야 되는 거겠죠.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럼 문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럼 저기서 봤을 때 내가 뭐가 된답니까? P랑 A 사이에서 내가 몇 차선을 만든답니까? 2차선을 만들어낼 거고요. 만약에 P랑 B 사이에서 4차선을 만들어낼 거래. 만약에 2차선은 내가 얼마가 된대? 6억이 된대요. 자, 억 단위 세워갑시다. 자, 4차선은 그럼 8억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럼 거기서 봤을 때 내가 뭐가 된답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의 길이를 구했을 때 공사 비용이 뭐가 됩니까? 최대가 되게? 최소가 되냐고 최대가 되게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그때 탄젠트 PAB, PAB 요만큼 세타라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따라왔어요. 그럼 PA까지 길이가 얼마가 나와? 60 곱하기 얼마가 나오죠? 코사인 세타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PB까지 길이는 얼마가 나옵니까? 60 곱하기 사인이 세타가 나와주시면 되겠지. 그럼 PA까지 들어간 PA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가 드는 거죠? 2차선은 6억이 들어갈 거니까 만약에 그럼 얼마가 나와? 360. 만약 360 코사인 세타만큼 들었을 거고 4차선은 얼마 들어간다겠죠? 8억 들어간다겠죠. 그럼 거기에 공사비용은 얼마가 나와? 얼마가 나와? 480이죠. 484인 세타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만약에 60하고 묶을까요? 그럼 60으로 묶어서 생각하면은 8 사인 세타에다가 플러스 얼마가 나와? 6 코사인 세타요. 뭐 한 번 더 묶어도 되지만 몇 가지로 갈게요 그냥. 그럼 야가 뭐가 되고 싶어? 최대가 되고 싶어.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 이거 합성할까요 그러면? 됐나? 얘는 어차피 60이라 그냥 냅둬도 되는 거지. 그냥 최대 값을 물어보는 건 아니잖아 지금. 자, 그럼 야가 얼마가 됩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루트 씌우면 10에다가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나왔는데 10분의 8, 5분의 4는 특수강이 아니잖아. 그럼 이거 뭐라고 써줄까? 코사인 알파가 얼마가 됐을 때? 5분의 4가 됐을 때. 그럼 양을 최대가 되고 싶답니다. 그러면 사인이 얼마가 됐을 때를 말하는 거야? 2분의 파이가 됐을 때를 말하는 거지. 그럼 세타 플러스 알파가 뭐가 될 때? 2분의 파이가 될 때를 말하는 거니까. 그럼 세타라는 애는 내가 뭐 나옵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나와주신다는 거 맞아? 그럼 내가 탄젠트 얼마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보여달라는 말 맞아? 그럼 야 뭐 됩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탄젠트 뭐가 됩니까? 알파분의 1을 보여달라는 말 맞죠 그러면? 자, 그럼 코사인 알파라는 애가요 얼만 거 아니까? 5분의 3 거 아니까 이 길이 3이 나왔을 거고 탄젠트 알파는요 그러면? 4분의 3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근데 그놈의 역수니까 얼마죠? 3분의 4가 나와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X가 0으로 가까이 갈 거니까 탄젠트 X, X라 쓰기로 했고 사인 X, X라 쓰면은 분자가 X 마이너스 X가 그대로 0이죠. 야, 뭔가 특별한 꼴이라고 얘기했지? 자, 사인 탄젠트 X 마이너스 사인 X 나왔을 때 뭔가 특별한 꼴 나올 거예요. 자, 뭐 할 거야? 분모 분자의 코사인 X를 곱해줘요. 그럼 X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X의 N승 곱하기 코사인 X에 그럼 야, 뭐 나와?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자, 그럼 사인 X로 한번 묶어줍시다. 그럼 야가 X의 N승에다가 코사인 X에 사인 X라고 묶으면 자, 뭐 나와? 1 마이너스 코사인 X요. 얘가 뭐가 나올 건데? 알파가 나올 거란 말이지. 우리 좋아하는 애잖아. 이거 뭐라 쓸 거야? X라 쓸 거고 얘가 2분의 1 X제곱이라고 쓸 거잖아요. 그러면? 맞아, 그럼 극단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 얘랑 얘가 다 사라져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얘 얼마 나와주시면 됩니까? 3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X0 집어넣으면 이제 분모 0 안 되죠? 맞아, 그럼 코사인 0은 어차피 1일 거니까 알파는 그럼 얼마가 나오는데? 1이 나와주시면 돼. 나한테
뭐하래요? 아 이거 구하라 했네 그냥.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SX라는 애가 뭐가 나오는 거야? 첫째 항이 뭐가 되면서 1이 되면서 공비가 얼마가 되는 코사인 X가 되는 등비급수 말하는 거죠. 그럼 SX라는 애가 내가 뭐 낼 거야? 1-R분의 첫째 항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가보자. 자 어떻게 됩니까? 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그럼 자가 SX가 뭐가 될 거야? 1-cosin X에다가 AX제곱 플러스 B가 그럼 내가 뭐가 나와달래요? 4가 나와달래요. 자 또 이거 뭐라고 쓸 거야? 2분의 1X제곱이라고 쓸 거지. 만약 극강값이 4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B가 뭐 해야 됩니까? 사라져야 되는 거 맞나요? 그럼 B가 얼마가 됐을 거야? 0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B가 0이 나오면서 극강값이 얼마? 4가 나오려고 하면은 A값은 얼마면 돼? 2가 나와주시면 되겠죠. 얘네 둘이 뭐하래요? 더하라네요. 2 나오면 되겠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안에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랑 그 다음에 내가 뭐 해달랍니까? 이번에 내가 뭘 구해달랍니까? 원넓이를 구해달래. 맞아 그럼 한번 구하러 가볼까? 일단 원넓이 먼저 구한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요 삼각형 잠깐만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잠깐만 한번 그려볼까? 요쪽에 그릴게요 조그맣게. 자 이등변 삼각형 얘가 이렇게 주어졌을 거야. 뭐 못 그렸나? 그럼 여기 원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맞나? 그럼 얘가 이렇게 잘랐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각 원의 중심을 지나게 해. 그럼 각이 이등분선이 되겠죠? 맞아? 그럼 요만큼을 봤을 때 얘가 아직 얘기 안 했네? 얘가 뭐가 돼? 원의 중심이니까 이만큼 각의 크기는 2분의 세타가 됐을 거고요. 여기가 크기도 2분의 세타가 됐겠지. 그럼 쌤 지금 요렇게 그어놓은 거야 지금. 만약에 요만큼 각의 크기 뭐 될 거야? 4분의 세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따라서 그럼 이만큼 길이가 얼마가 나왔어? 1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뭐가 나왔을 건데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봤을 때요 요만큼이 90도잖아. 맞아? 얘가 90도니까 이만큼 길이가 뭐가 나왔을 거야? 야 길이가 그러면 코사인 얼마? 4분의 세타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 이 문제 끝까지 풀어봤을 때는 사실 이거 원넓이 안 구해도 되거든. 원넓이를 안 구하는 게 아니고 R을 안 구해도 되지만은 언제 물어볼 줄 모르게 그래도 구하러 가자. 자 그럼 요만큼 길이가 R이 됐을 거야. 그럼 요만큼 길이 잘 뭐 됩니까? 그러면은 코사인 얼마가 되죠? 4분의 세타에다가 R 되는 거 맞나요? 따라왔지? 그리고 얘가 뭐가 될 거야? 접선이야. 다시 수직으로 자를까? 간지는 길이 R 됐겠죠? 너무 못 그렸어요? 그럼 요거분의 요게 뭐가 될 거야? 사인 4분의 세타가 되겠죠? 맞아? 그럼 저기서 봤을 때 내가 뭐 나오는 겁니까? 사인 4분의 세타라는 애가 그럼 얼마가 되죠? 코사인 얼마가 되면서 4분의 세타 마이너스 R분의 R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넘어갑시다. 그럼 자 뭐 되죠? 사인 4분의 세타 곱하기 코사인 4분의 세타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사인 4분의 세타 R이 되어야 뭐가 나와? R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나요? 자 넘어가면서 조금만 정리할게요. 야 배가 공식 쓰자. 그럼 자 얼마 돼요? 2분의 1의 사인 2분의 세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따라왔어요? 그럼 넘어가면 다시 얼마가 나오죠? 사인 얼마 4분의 세타 플러스 1 R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반지름 길이요. 자 마지막에 사실 없어도 답이 나오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반지름 길이 구했어. 그럼 자 얼마 나옵니까? 2 곱하기 사인 얼마 4분의 세타 플러스 얼마 2분의 그 다음에 얼마가 나오죠? 사인 2분의 세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 될까?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줄 아셔야 되고. 되겠어요 여기까지? 자 요거가 반지름 구했으니까 내가 뭔 구했어? 지세타는 구했겠죠? 근데 어차피 내가 이거 구했다 해도 내가 야를 R로 쓰고 가진 않을 거잖아. 만약에 얘를 R이라고 잡자 그러면은 자 그러고 요 삼각형 넓이 구하러 갑시다. 자 요 삼각형 넓이 구하러 갈 건데 만약에 내가 얘를 이렇게 잘라볼까? 그럼 얘를 이렇게 잘랐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만큼 요만큼 노란 삼각형 한번 봅시다. 될까? 자 이 노란 삼각형만 다시 그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분호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내가 요 길이랑 요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중심과의 크기를 구하러 갈 거야. 따라왔지? 그럼 요 길이는 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원에 뭐가 되는 거죠? 현이 되는 거지. 지금 현이 되는 게 약간 수직으로 만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노란 삼각형 다시 한번 더 그려볼게. 그럼 노란 삼각형 봤을 때 여기 90도죠? 만약에 여기 얼마로 잘랐어? 4분의 세타로 잘랐어. 그런데 여기 내가 수직으로 딱 떨어졌는 요만큼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현의 길이의 반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럼 여기가 4분의 세타면 여기 직각이니까 X라 쓰면 여기 다시 한번 더 4분의 세타가 돼야 되고 여기 반지름 길이가 R이 나와야 되는 거 맞나요? 자 그럼 요만큼 길이가 뭐가 나왔어? 그러면은 R 곱하기 코사인 4분의 세타 나온 거 맞아? 그럼 여기서 이까지 길이 지금 뭐 나왔습니까? 그러면 요만큼 길이가 2R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4분의 세타가 나왔을 거고
따라서 자 요만큼이요. 이제 지워버렸네. 자 그럼 탄젠트 얼마가 됩니까? 4분의 세타분의 r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따라왔지? 요만큼 길이가 r이 나왔을 거니까 요만큼 가격이 4분의 세타죠 지금? 됐어? 그런 다음에 내가 요 길이 구하러 갈 거야. 요 길이 구하러 갈 건데 원박의 한 점에서 접선까지 길이 같아야 되지. 접점까지요.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같아야 되는 거 맞아? 그럼 야 길이도 뭐가 됩니까? 여기 나와주시면 됩니까? 이해했지? 거기다가 내가 뭐 하면 돼? 사인 2분의 세타를 곱하면 여기 길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야 길이가 뭐가 나오는 거야? 탄젠트 얼마가 됩니까? 4분의 세타에다가 r에다가 얼마? 사인 2분의 세타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될까?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뭐하러 갈까요? 게임 가격 크기 뭐하러 갈까? 그럼 요렇게 잘라서 봤을 때 요만큼 가격 크기는 어렵지 않은 거죠. 야 가격 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이니까 2분의 파이에서 내가 뭐한 거? 2분의 세타 빼주시면 되겠죠? 따라왔나요? 자 그럼 요만큼 야 가격 크기는 뭐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죠? 맞아, 얘가 2등변 삼각형이니까 파이에서 요놈을 뺀 다음에 내가 뭐 해주시면 돼? 요만큼한테 반만 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럼 파이에서 2분의 세타 뺀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여기 가격 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뭐가 될 거야? 4분의 세타가 됐을 거야. 그럼 이만큼 가격 크기는 뭐가 됩니까? 얘랑 얘랑 더해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얘 가격 크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파이 마이너스 4분의 3세타 나와주시면 됩니까? 따라서 자 그러고 나서 내가 뭐 할까요? 자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까이 갔을 때 그럼 세타에다가 g 세타가 뭐가 되는 거야? 그냥 r 파이 r 제곱입니까? 파이 r 제곱 써주시고 2분의 1 ab 사인 세타 써주자. 자 그럼 2분의 1에다가 그러면 2r에다가 코사인 얼마? 4분의 세타 곱하기 b가 탄젠트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r 곱하기 사인 2분의 세타에 그 다음에 2분의 1 ab 사인 세타 사인 파이 마이 4분의 3세타죠? 맞아 그럼 자 뭐라고 써주시면 됩니까? 곱하기 얼마? 바로 스카 사인 얼마? 4분의 3세타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따라왔어요? 그럼 여기도 r이 있고 여기도 r이 있고 여기도 r이 있어서 사라지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요거 구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인지 뭐 이거 문제에서 필요 없었지만 꼭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럼 계산해볼까? 자 리미트 이제 세타가 어디로 갈 거예요? 0으로 가까이 갈 거야. 자 그럼 얘랑 얘랑 바로 계산할 거야. 뭐 남아 그러면? 4분의 3 남습니까? 쓸게 그러면 분모에 얼마? 파이 분의 1 마지막에 곱할게. 얘랑 얘랑 날라갔을 거고 그 다음 코사인은 어차피 뭐가 됐을 거야? 1이 됐을 거고요. 4분의 1분의 2분의 1로 봐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럼 요는 계산해주시면 얼마가 됐을 거야? 2가 나왔습니까? 거기다가 뒤에 4분의 3 남았을 거고 파이 분의 1 남아주시면 돼요. 약분 해주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2파이 분의 3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뭐 gx는 이렇게 생겼대요. 냅두자. 자 그러면서 fx가 파이 콤마 f파이에서의 접점이죠. 그거의 기울기가 얼마야? f1이야. 그럼 자 뭐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f 프라임 파이가 뭐가 될 거란 말이에요? f1이 될 거란 말이고 자 gx 위에죠. 뭐 얘는 좀 좋네. 그러면 g 얼마가 돼요? g파이라는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거기도 접선의 기울기가 m2가 된다 했으니 G'파이가 뭐가 될 거야? M2가 될 거야. M2가 되면서 M1하고 M2 곱한 값은 얘입니다. 뭐 한번 찾으러 가볼까? 일단 내가 뭐 할까요? 제일 처음에 하나 해볼 만한 게 이거요. G'라는 애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2는요 들어가자 F'에다가 그 다음에 사인 얼마가 됩니까?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나와달라는 말 맞아? 따라서 환자가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F파이의 몇 4분면? 3, 4분면. 3, 4분면이 45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와야 되겠네. 그럼 얘랑 얘랑 사라지고 사라지면서 그럼 F파이가 얼마인거 구했어 지금? F파이는 2인거 구했는 거 맞나? 따라왔습니까? 자 그러고 내가 뭐 해볼까요? 미분할까요 그러면? G'X라는 애가요 곱하기 미분이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냅두고 자, 그 다음에 fx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면 코사인 얼마가 돼? x 플러스 4분의 파이에 한 번 더 미분해봤자 1이 나서 되겠죠? 자, 얘한테 파이 한번 들어가볼까? 그럼 g 프라임 파이가요. f 프라임 파이에 바로 쓸까?
3, 4분면에 45도 얼마 마이너스 2분 대로 띠 그 다음에 플러스 F파이에다가 그 다음에 자가 얼마가 됩니까? 3, 4분면이 똑같네 마이너스 2분 대로 띠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그러면 음원이 뭐가 된다 했어요? 그러면 야가 F2라 했고 맞나? 얘가 F2고 얘가 M1이고 맞나? 야가 M1이 되고 F파이 얼마인거 알죠? 2인거 알죠? 맞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써주시면 M2는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M1에 맞아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약분하시면 얼마 되죠? 마이너스 얼마가 돼? 루트 2만 남아주시면 됩니까? 따라왔어요? 양변 루트 2를 곱할게요. 내가 그럼 루트 2에다가 얼마가 됩니까? M2는요 맞아? 마이너스야 루트 2 곱하면 뭐 될 거야? M1 되는 거 맞죠 지금? M1에다가 약 곱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가 돼 맞아? 그럼 M1은 넘어올까요? 마이너스 얼마? 루트 2, M2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아? 숫자 조금 안 예쁘네? 그러면서 얘네들이 곱한 게 얼마가 될 거래? 얘가 될 거래? 맞아? 그럼 얘한테 들어갑시다. 자, 그럼 자가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 M2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M2 귀찮으니까 M이라 쓸게. 내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에 M2, M 그냥 마이너스 얼마? 2분의 루트 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따라왔나요? 자, 이 곱, 일단 정리 한번 할까요? 정리해주신 자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2m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m. 맞아요? 마이너스 2m이 마이너스 얼마 2분의 루트 2.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 번 더 루트 2 곱하자. 루트 2 곱하면 마이너스 2m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2 루트 2m에, 그 다음에, 얘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 나옵니까? 뒤로 한번 넘어갈까요? 그럼 자 얼마 되죠? 2m 제곱 플러스 2루트 2m이 마이너스 1이 0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m은요 그러면 방금의 공식쓸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루트 b 프라임 제곱 얼마가 되고 2에다가 마이너스 ac 플러스 2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자 그럼 한 번 더 야가 M2를 말하는 거죠. 그럼 2분의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2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근데 저기서 내가 뭡니까? M2는 그럼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2가 나왔을 수도 있고 M2가 그러면은 2분의 얼마가 돼?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2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M1이 뭐가 돼야 되는데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 M1이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야가 양수는 야는 뭐가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되는 거죠. M2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얘가 나와주셔야 되는 거고 맞아 그러고 나서 내가 뭐 할까요? 자 M2 대신 다시 들어갈까? 들어가 주시면 자가 얼마가 됩니까? M1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얘랑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곱하기 2분의 자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자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2에다가 맞아 그 다음에 누구 남았어? 마이너스 2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남았을 거니까 자 얘를 계산 한번 해주시면 되겠네. 자 들어가면은 M1이 그러면 뭐가 됩니까? 2분의 2 플러스 2 루트 2 마이너스 얼마가 나와? 2가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한번 약분해주시면 M1이 그럼 얼마 나오죠? 1 플러스 루트 2에다가 마이너스 2 남았을 거니까 M1은요 그럼 얼마 나와요? 루트 2 마이너스 1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러고 나한테 마지막에 너 물어봤죠? 요 놈한테다 요가 요거 빼라네.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1에다가 빼면은 플러스 2분의 얼마 나와? 루트 2 플러스 2 나옵니까? 통분할까요? 2분의 2 루트 2 마이너스 2에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2가 나와? 얘랑 얘랑 사라집니까? 그럼 얼마가 나오죠? 2분의 얼마 나와? 3루트 2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됐죠?